네, 저는 네이갈리아입니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차의 엔진룸은 언제 살펴보시게 되시나요? 거의 대부분 소모품이나 워시액을 보충할 때가 아니면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실내외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잔고장 없이 오래 타시려면 엔진룸을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엔진룸의 청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고, 물청소를 해도 괜찮을지, 또 엔진룸에 물이 들어가면 고장이 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해서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물을 사용하는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엔진룸을 클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오래전에 영상에서 한번 엔진룸 클리닝을 다용도 세척제와 고압 세척기를 사용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클리닝하는 방법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시청자분들이 관심은 많으셨지만 따라하기는 힘들겠다, 엄두가 나질 않는다 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반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 쉽고 편하게 클리닝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 준비물이 몇 가지 필요한데, 엔진룸 클리너, 다목적 세정제, 솔, 타월,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도록 하고, 엔진룸 클리너는 시중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 에어로졸 형태로 이걸 선택한 이유는 클리닝 이후에 따로 코팅을 하지 않아도 광택이 유지가 되고 또 금속 부위를 부식시킬 염려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 가장 먼저 클리닝을 하기 전에 보닛을 열어서 엔진의 열을 충분히 식혀주고, 다음 각종 오일류와 소모품들의 뚜껑이나 덮개들은 잘 잠겨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클리닝 중 약품이나 오염물에 의해 도장면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좌우 핸들을 비닐 마스킹을 해주고, 에어건을 사용해서 엔진룸 내부에 먼지를 불어내는데 이때는 배선의 연결 부위, 커넥터 같은 곳을 집중적으로 해주고, 대부분의 차에 있는 엔진 커버를 벗겨내보면 이곳도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데 인젝터, 점화플러그, 배선 등 중요 부품이 있는 곳을 꼼꼼하게 불어내고, 다목적 세정제를 차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타월에 뿌려서 적신 후에 보닛 안쪽의 도장면 오염을 닦아주고, 다음 엔진룸 클리너를 충분히 흔들어서 엔진 구석구석 골고루 스프레이하고 오염이 심한 곳은 솔로 문질러 닦아주고, 클리너가 찌든 때, 기든 때 반응하도록 대기시간을 가진 후에 에어건으로 구석구석 불어내면서 타월로 깨끗하게 닦아내고, 벗겨놓은 엔진 커버도 같은 방법으로 닦은 다음 다시 덮어주고, 시동을 걸어서 열이 나도록 해 건조를 시켜주면 끝나게 되는 거야. 아, 그리고 이렇게 케미컬 혹은 에어로졸 형태의 가스가 혼합된 제품을 사용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밀폐된 곳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해주어야 하니까 꼭 지키도록 하자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를 고장 없이 오래 타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은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고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엔진룸 클리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고장 없이 오래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엔진룸에 쌓인 먼지나 냄새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보신 것처럼 한 번만 해보시면 별것 아니었구나 하실 겁니다. 주말 시간 내셔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레고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치뷰.